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쉬었죠? 네. 자, 오늘 일단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 뉴욕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역시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이곳의 상승의 기반, 모멘텀들이 좋은 이야기들이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좋은 호재들이 두 가지가 나왔죠.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화이자에서 코로나 치료제 3상 결과를 네. 얘기를 했는데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 지금 감소했습니다. 네. 지금 머크사가 51%였는데요. 이것의 두 배 되는 부분들이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머크의 치료제보다는 훨씬 성능이 좋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주가로 변동으로 보면 화이자는 10% 올라갔고 머크는 8%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제 방점을 확 찍은 사람이 그냥 고틀립이라고 전 FDA 국장인데 우리가 파우치 소장을 많이 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파우치 소장이 좀 인기가 떨어졌어요.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고틀립 국장의 얘기를 많이 요새 거론들 하는데 여기다 대고 코로나 종식이 결국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 지금 이렇게 치료제까지 나오면 코로나19에 대한 우리가 위험도는 굉장히 낮춰질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게임 체인저다. 네.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거를 받아갖고 뭐라 하냐면 원자 폭탄이 터졌다. 드디어 이제 코로나19의 탈출이 이제 된다. 내년 초쯤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11월 말에 이제 긴급 승인 네. 요청을 하면 해준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11월 말에도 이 치료제가 나오면 왜 11월 말이 중요하냐면 네. 1월에 기승을 다시 부릴 수 있는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잡아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11월 말 승인 요청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좀 잘 아시겠지만 대형제약이랑 두 가지 나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치료제가 나와야만 그렇죠. 종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정한 게임체인저라는 별명을 들으면서 지금 경구용 병원에 안 가는 거죠. 네. 이런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가운데, 야, 이거 미국 이 소위 하나 남은 마지막, 우리가 가지 못한 부분이 고용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물가는 벌써 2% 다 올라왔고요. 그러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10월 달, 이제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전망치 45만이었는데 53만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가 조정이 되면요. 8월, 9월 것까지 다 조정이 됐어요. 다 상향시켰습니다. 9월 달에 19만 명이 돼갖고 우리가 이거 갖고서 얼마나 또 고민을 했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고용의 이제 후퇴다 했는데 그걸 31만 명으로 네네. 올렸고요. 8월도 36만에서 48만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정상적인 고용 시장의 전환으로의 한 발 더 가까이 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을 안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고용이 아직 그렇죠. 완전 표현했는데 이렇다면은 이 거의 지금 입구까지 온 상태에서 자 이게 나왔지만 길게 보면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주장들이 살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도 노동 참여율은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노동 참여율 71.7%가 이제 평균인데 네. 그거보다는 낮은 69%를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요.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반면에 시급이 올랐어요. 네네. 그 시급이 오른다는 건 이거 인플레이션의 완전한 저거거든요. 그렇죠. 계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와중에 391만 명이 지금 직장을 조기 퇴직을 하든거나 아예 간둔 부분 400만 정도 되는 지금 노동 인력의 감소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1분기 내년도 1분기에 매월 평균 60만 명 정도가 더 추가가 될 거고요. 2분기에도 40만 명 정도가 월간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자, 이게 좋은 소식이냐? 그렇다면 테이퍼링을 네.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부분에 지금 우려감도 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 노동시장의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죠. 노동시장의 양호한 실적 발표
꼭 좋을 수만은 없는 부분들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면들을 이제는 여러분 변수에도 집어넣으시는 그런 시작이 됐는데요. 11월, 12월 고용 증가 한번 마지막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답이 정확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는 뭐 고용 지표가 워낙 잘 나왔고 화이자에서 이제 먹는 치료제가 곧 상용화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고 인프라 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지만 고문님께서 체크를 해주신 것처럼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이게 금리 인상으로 빠르게 이전될 수 있다. 이것들은 약간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 어쨌든 여기에다가 뉴욕 증시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는 것도 늘 말씀해 주시지만 네. 많이 오른 게 또 가장 위험하다. 지금 디커플링이 11%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더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사실 미국 증시 올라가면 우리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전월 대비해서 19%, 20% 정도가 지금 뭐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시장이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해외 주식을 아주 뭐 전향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요즘 뭐 국내 주식에서 죽을 쓰고 해외 주식으로 좀 만회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뭐 테슬라로 만회한다 이런 이야기 하실 정도로 해외 주식 많이 하시니까요. 일단은 뉴욕 시장 잘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확인을 해봤습니다.